자, 이번 강의는 202페이지죠. 대리권입니다. 일단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란 날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는 뭐였죠?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죠. 근데 권리는 대리권을 가지고 행위라면 자기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남에게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을 권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죠. 그 다음에 법정 발생 원인이 나오는데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볼 거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임의 대리권이죠. 자,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숙권행위입니다. 대리권을 주는 숙권행위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서 땅좀 사라. 이렇게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우리가 숙권행위라고 하거든요. 자, 물론 의사표시가 있죠. 갑이 지금 뭘 원합니까? 땅 사기를 원하니까 숙권행위는 의사표시가 있고 법률행위예요. 근데 이것을 계약으로 볼 것이냐, 단독행위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으로 보게 되면 을이 좋다, 승낙을 해야 비로소 을이 대리인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거고, 숙권행위를 단독행위로 보게 되면 대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는 거다라고 이해하게 되거든요. 근데 통솔과 판례는 이 숙권행위를 계약으로 보지 않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이해를 해요. 다시 말하면 대리권을 주는 숙권행위는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준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상식적이지 않죠. 이유는 우리 민법 117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민법 117조가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미성년자도 피한정후견인도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1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좋다, 내가 하겠다라고 승낙을 해야 비로소 대리인이 될수 있다라고 이해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제한 능력자는 대리인이 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수 있다는 민법 117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대리권은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고요. 을로부터 승낙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숙권행위를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통솔과 판례 입장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을 아무한테나 주느냐?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기초적 내부관계, 기초적 원인관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둘이 친구여서 대리권을 준다. 또 아니면 갑과 을이 부부여서 대리권을 준다. 아니면 갑이 을에게 사무처를 부탁했다, 위임을 해서 대리권을 줬다. 아니면 갑이 사장이고 을이 직원이어서 고용관계에서 대리권을 줬다. 이렇게 대리권을 주는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요 기초 내부관계가 무효취소 해제 등으로 해소가 됐을 때 숙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영향을 안 준다 이거 우리가 무인성설이고요. 영향을 준다 그러면 유인성설입니다. 자,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무인성설을 취해요. 여기서 우리 시험 문제 나왔는데 따라서 기초적 내부관계가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숙권행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숙권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예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95년도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거든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도박빚,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물론 도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도박빚은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현실은 안 그렇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당장 5천만 원을 줄 돈은 없다. 내가 아파트가 한 채가 있는데 네가 내 대신 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돈에서 5천만 원을 받아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숙권 행위를 한 거죠.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이 매매 계약의 효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 매매 계약의 근거에서 갑으로 이전 등기가 됐을 때 이 등기 효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숙권 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거잖아요. 물론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예요. 기출 내부 관계가 무효인 거죠. 숙권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례인 거죠.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 숙권은 여전히 뭐한 거죠? 유효한 것이고 을은 적법한 대리인이고 요 매매계약도 아무런 흠이 없는 매매계약이니까 병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다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이 요 판례 핵심이고 작년에는 요것이 반사회적 법률에 관련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기초의 내부관계가 무효래도 뭐에는 영향 안 줍니까? 숙권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읽어볼 건데 대법원의 기준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중간입니다. 그 무효는 변제 약정의 이행행위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의 변제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죠. 한정된다는 말은 숙권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한정되고 위 변제 약정의 이행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숙권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무자로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매매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하니까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권행위 상대방과 방식,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해야 되고 방식 무제한입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 상관이 없고요. 또 숙권행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효과가 발생하기에는 철회할 수 있겠죠. 따라서 법률 대리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철회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3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 나와요. 자, 일단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대리에서는 세 문제 가까이가 출제가 되는데 요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를 출제를 해요. 범위와 제한에서 1번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 대리권이 나와 있죠. 자, 법정 대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법률 규정이 친족 상속법의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법정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끝인 거야. 2번 임의 대리인이죠. 자, 임의 대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요 숙권 행위를 해석해 보면 알 수 있겠죠. 땅 팔라 그랬으면 땅 팔 수 있고요.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그랬으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아파트를 사 달라 그랬으면 아파트를 사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정리할 것은 뭐냐면 판례가 쭉 나와 있죠. 숙권 행위를 해석해 봤더니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렇게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돼. 가능한 것. 첫째,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고요. 그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지급기한,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에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못하는 게 뭐냐? 불가능한 거. 자, 대금 지급기한을 연기해 줄 수는 있지만 대금의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임의 대리는 별도의 숙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히 요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한데 왜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는지는 우리가 좀 이따가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박스 밑에 이제 2번은 뭐냐면 두 번째인데, 자, 수권 행위를 해석해 봤더니 대리권이 있긴 한데 그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우리 민법 118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했습니다. 가능한 거죠.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행위와 개량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뭘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불가능한 거죠. 일단 보존 행위와 이용 행위와 개량 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첫째, 처분 행위는 못하는 거죠.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개량 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성질이 변하는 이용 행위도 개량 행위도 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조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 수험생분들이 범하는 오류가 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는 경우와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짬뽕으로 기억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를 혼합해가지고 짬뽕으로 기억하게 되면 문제 풀 때마다 틀려요. 헷갈려요. 자, 보세요. 팔라고 대리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팔 수 있는 거죠?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대리권이 있긴 하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행위와 계량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뭐는 못하는 거예요? 처분 행위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를 나눠서 정확하게 기억해서 정리하셔야 되고요. 혼합해서 기억해 두신 문제 풀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는 보존 행위가 뭔지 또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행위와 계량 행위가 뭔지가 나와 있거든요. 외울 건 아닙니다. 한번 보시는데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행위 속에 임대가 포함된다는 거죠. 자,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요, 이용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임대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성질이 변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행위 속에 임대도 포함이 되거든요.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또 처분권이 없는 사람도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데 처분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라는 것까지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대리권의 범위인 거죠. 자, 넘겨보신 206페이지에 기본 확인 문제가 있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대리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건데 5분만 볼게요. 5분만.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죠. 그러면 뭐 이 포괄적에 대한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는 거죠. 대리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은 없다. X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7페이지 오시면 대리권의 제한입니다. 첫째,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금지가 됩니다. 자, 개정부터 먼저 잡으면 이런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부동산을요, 을에게 땅 좀, 이 건물 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수권을 했어요. 그래서 을 대리인이 이 건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남주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지가 직접 사버렸다면 이거 우리가 자기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공교롭게도 갑은 을에게 매도에 관한 수권을 냈고요. 병은 을에게 좋은 건물이 있으면 사다오 매수에 관한 수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을이 갑과 병을 대리해서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또 우리가 쌍방 대리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다면, 위반했다면 원칙적으로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 계약할 쌍방 대리할 대리권이 없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이게 왜 금지가 되느냐.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기 계약을 하게 되면 지가 사는 것이니까 매도에 대한 의사결정도 을이 혼자 하고요. 매수에 대한 의사결정도 을이 혼자 하는 거죠. 따라서 모든 의사를 을이 혼자 결정하기 때문에 갑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거죠. 쌍방들은 마찬가지죠. 매도, 매수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다 합니까? 을이 하기 때문에 쌍방 대리를 하더라도 을이 모든 의사를 혼자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면 무권 대리가 돼요. 근데 조심할 것은 다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대리에 대해서는 쌍방 대리가 이루어지면 아예 무효가 된다라고 법원이 판시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하면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가 되는데 만약에 입찰 대리에 대해서 쌍방 대리를 하게 되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원칙이에요.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예외가 있다.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다. 왜 자기 계약 쌍방 대리는 금지시키고 있냐면 모든 의사를 을이 혼자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서 금지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본인이 상관없대요. 냅두려요. 그럼 막을 이유는 없는 것이니까 본인의 승낙이 있다면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하잖아요. 근데 그때 매도인 따로 매수인 따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 매수인이 한 법무사를 선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법무사는 쌍방을 대리하거든요. 적법합니다. 다시 말하면 등기 신청에 대해서는 자기 계약도 쌍방 대리도 가능한 거죠. 세 번째로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죠.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가능한데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가 뭐가 있냐면요.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죠. 이런 일이 흔할까요, 여러분들? 아주 흔하다는 거죠. 자, 대리인이 법정들인 친권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한 달치 용돈 10만 원을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줬어요. 이거 뭐예요?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고요. 그러한 행위는 항상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니까 자기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혼자 결정해도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것 같은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 계약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채무 이행이 가능합니다. 채무 이행은 자기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채무이행은 쌍방 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채무이행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금지되는 거 제외되는 게 있어요.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가 됩니다.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가 됩니다.
합쳐볼게요. 아무런 다툼도 없고요. 변제기도 이미 도래한 상태라면 을이 결정해서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본인에게 아무런 피해를 줄 위험이 없기 때문에 채무 이행은 자기 계약도 가능하고 쌍방대리도 가능한 거죠. 세 번째,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도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금지가 되고요. 돈 대신 물건을 갚는 대물 변제도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금지가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인 거죠. 깔끔하게 정리하시기 바라고 지금 대리권의 범위와 또 대리권의 제한에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좌측에 206페이지 대표해지 풀어볼게요. 기본 확인 문제, 대리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2번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 신청 행위는 허용된다. 다시 말하면 등기 신청은 자기 계약도 쌍방 대리고 가능합니다. 3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이거 쌍방 대리거든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다. 쌍방 대리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뭐죠? 무권 대리지만 입찰 대리에 대해서 쌍방 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요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인 거죠. 자, 이제 공동대리입니다. 자, 대리인이 여러 명입니다. 대리인이 수인이. 원칙은 각자 대리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여러 명이더라도 각자가 대리 행위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리인이 여러 명인데 법률 규정이나 수권 행위를 통해서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으면 이때 비로소 공동 대리가 되는 거고요. 이런 공동 대리 제한을 위반해서 법률 행위를 하면 이것도 뭐가 돼요?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뭐가 원칙입니까? 각자 대리가 원칙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어야 비로소 공동 대리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뭘 공동으로 하느냐.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누가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상대방 측에서. 다시 말하면 수동 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리는 의사 결정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공동 대리의 경우에도 뭐만 공동으로 하면 됩니까?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 수동 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친권자다. 이제 명확해져요. 자, 어머니도 친권자고 아버지도 친권자예요. 그러면 미성년자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공동대리입니다. 참 이렇게 된 거죠. 아이가 7살 먹었는데 그 아이를 7살에 학교를 보낼지 아니면 내년에 학교를 보낼지가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그날 밤 고민해서 7살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다음날 학교에 데려가는 것은 어머니 혼자만 데려가도 되는 거죠. 뭐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신다면 공동대리는 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8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의 남용이 나옵니다. 대리권 남용. 자, 대리인이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했어요. 다만 그것이 본인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로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사례를 보통 그리게 되면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한 수권을 준 거죠.
그래서 을이 대리인이 돼가지고 병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2억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아무 문제 없죠. 왜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태료인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이 갑에게 갖다 주라고 을에게 매매 대금 1억 원을 지급했어요. 이걸 우리 대금을 수령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자,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을이 이 돈을 받고 나서 튀었어요. 잠적을 했어요. 이게 뭐죠? 대리권 남용인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매매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인 것이니까 대리권 남용 기본적으로 유권 대리인 거예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만약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팔아치우고 도망갔다면 그건 뭐예요? 무권 대리인 거예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을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대리권 남용 기본적으로 유권 되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이 돈 갖고 튀었다 하더라도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들. 그러면 갑은 큰 피해를 보죠. 상대방은 보호가 되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갑에게 이러한 피해를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해요. 만약에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이때는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이 무효가 되더라도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해요. 그러면 적어놓고 보니까 이것이 무엇과 똑같아졌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내용이 똑같아졌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무권 대리가 아니라 유권 대리고요.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라는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요. 다만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9페이지 오시면 대리권의 소멸이 나오죠. 자, 127조 공통된 소멸원인. 다시 말하면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원인인데 자,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합니다.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되거나 대리인이 파산하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돼요. 주의할 점은 자 본인에 대해서는 사망 한 가지만 있으니까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그러면 X에 또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지만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임의 대리의 특이한 소멸 원인 해가지고 1번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죠. 종료가 뭐죠? 끝이죠. 끝. 종료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무를 완수하면 임의 대리권 소멸돼요. 저당권을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저당권을 설정하면요. 임의 대리권 소멸합니다. 그죠? 땅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땅 팔면 임의대리권 소멸해요. 그래서 임의대리는 법정대리와 달리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되면 시킨 일 하게 되면 대리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임의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땅을 팔았습니다. 매도에 관한 수권을 가지고 땅 팔면 대리권이 소멸되니까요. 나중에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취소할 수 없어요. 취소하려면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주어져야 돼요. 자, 땅을 팔면 대리권이 소멸되니까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는 사실을 대리인이 알게 됐더라도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요. 왜요? 땅 팔면 대리권이 소멸되니까. 따라서 해제하기 위해서 별도의 수권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매도에 관한 수권만 있는 상태라면 그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 없다는 논리가 발생하는 거죠. 이미 대리는 시킨이라면 대리권이 소멸됩니다. 그 다음 법정 대리권의 투기한 소멸원인은 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일종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친족 상속법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3절 대리행위부터 다음 강의 때 들어갈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